복잡한 뉴스를 재치 있는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미디어 제주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키워드는 15분 도시 제주 현실 가능합니까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15분 도시 제주, 이게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고 지금 현재 이것을 위한 밑그림이 본격적으로 그려질 그런 전망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2024년부터 15분 도시 시범지구를 이제 실질적으로 도입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위해서 관련된 회의 같은 걸 지금 계속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15분 도시 제주라는 이 개념, 그리고 이 정책이 앞으로 좀 우리 언론에도 많이 더 노출이 될 거고 도민분들도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좀 그 전 전에 또 정책에 대한 우려되는 또 시선들도 사실 등장하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팡팡뉴스 시간에서 먼저 한번 짚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주제 잡아봤어요. 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이죠. 15분 도시 제주.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용역은 진행이 됐나요? 아직은 기본 계획 수립도 안 된 정말 뭐 현재 백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용역 발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 이것을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고 뭐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어떤 그림을 그릴까 하고 밑그림을 구상을 하잖아요. 그 구상 단계, 그러니까 정말 이 첫 걸음마도 떼기 전에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자님 얼핏 들어서는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15분 도시 제주, 어떤 도시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오영훈 지사가 소개하고 있는 공약 그 내용 좀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도심과 읍면 지역 생활권역 공간을 재설계하고 또 거주지를 중심으로 15분 내에 의료, 교육, 문화, 장보기, 산책 등이 가능한 15분 도시 제주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미래 도시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15분 도시 제주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솔직히 이를 제가 말해도 잘 모르겠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건 잘 와닿지 않는데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하자면 도보나 자전거 이런 거 이용해서 우리가 15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 반경이 있잖아요. 네. 그 반경 안에서 근거리 안에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생활을 좀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도시계획이 15분 도시 제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주도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특정 권역 안에서는 15분 안에 의료와 교육, 문화생활 등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개념이 제주에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이게 오영훈 지사가 뭐 처음으로 이것을 생각해서 갑자기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계획은 아니고 프랑스 파리시장 안 이달고가 2020년 1월 달에 재선 공약으로 15분 도시 파리 요 정책을 내걸고 지금 현재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파리 같은 경우는 좀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친환경 그 녹색 도시를 파리로 만들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15분 내에서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포틀랜드 같은 경우도 20분 동네 정책이 있고 또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도 20분 동네.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비슷한 그 내용이지만 슈퍼블록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또 중국 상하이는 15분 생활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 15분 도시 계획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이미 15분 도시 제주와 비슷한 개념의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부산에서 이런 비슷한 개념의 정책이 도입이 됐다고 하셨는데 성과는 어떤가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15분 도시 정책이 현재 그 시행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 환경주의라는 것을 겉으로는 좀 표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들여다보면 위장 환경주의다 뭐 이런 비판이 있고요. 건물을 짓고 이제 인프라를 조성을 해야 되니까 자꾸 뭐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토건 중심으로 정책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15분 도시 핵심 철학은 사람이거든요. 환경과 공동체, 사람들이 이제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제주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겠네요. 제주는 특히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제주만의 특별함이 있는 곳인데 과연 제주의 현실과 맞는 정책인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아요. 사실은 지금 얘기해 주신 그 내용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 좀 길게 설명을 해왔는데 네. 제주는 아시다시피 정말 특수한 곳이고 또 지형의 특수성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이 특수성 때문에 15분 도시라는 개념이 제주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좀 이런 목소리가 이제 일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독자적인 어떤 개념을 갖고 도시계획을 꾸려야 되지 15분 도시라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어떤 측면이 있지만 이 시주를 따라가기보다는 그리고 이 시주로 제주도 전체를 품기에는 너무 좀 한계가 명확하지 않냐 좀 이런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한계가 보인다는 건가요? 아직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너무 지레짐작으로 비판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책 공론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저도 사실은 오늘 소개하기에 앞서서 너무 내가 지금 지레짐작하지 않나 좀 이런 고민도 솔직히 기자로서 좀 했는데 이게 좀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제주도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라산에서 이 해안가로 갈수록 고지대에서 저지대잖아요. 네. 고조가 굉장히 분명한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지대 마을에서 고지대 마을인 윗마을로 우리가 만약에 걸어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이게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들겠네요. 힘들죠. 네. 저희 동네도 제주 시청 근처인데도 네. 그 언덕길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좀 저는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인구 밀도가 좀 높은 일부 도심 지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많은 읍면 지역 마을에서는 이 15분 도시 제주라는 개념이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좀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또 이런 15분 도시라는 어떤 용어 그 개념적 이렇게 한계에 좀 갖추어서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돼 좀 이렇게 좀 강박적으로 만약에 정책을 실행할 경우에는 이 제주다움을 간직한 우리 읍면 지역 마을의 소중한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생활 인프라가 이미 상당 부분 갖춰진 도심 지역이라면 15분 도시 제주의 개념이 적합할 수 있겠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지역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엄청 지금 정확하게 딱 짚어주셨는데 지역 사례 제가 잠시 아까 예를 들었는데 이제 애월 제가 잠시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자꾸 애월 얘기를 하는데 네. 애월 이제 하길이 시내에서 해안가로 가는 길이 좀 경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월 산길이에서 또 산가리에서 하길이 가는 길은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뭐 한라산 그 천백고지 가는 그 도로처럼 정말 심한데 이런 길은 사실은 자전거나 도보로 결코 갈 수가 없고 또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이라 좀 도보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곳인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이용해서 15분 도시 제주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뭐 이 도시 그 읍면 지역의 어떤 자연을 좀 깎아내고 도로를 좀 만들고 이런 작업이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난개발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 부산처럼 난개발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사실 읍면 지역 생활권에서 이용 가능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면 도민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읍면 지역 사시는 분들 뭐가 제일 힘드세요? 물어보면은 네. 뭐 문화생활 즐길 데가 없다. 아니면 마트 대형 마트가 너무 멀다. 이런 좀 인프라 그렇죠. 부족에 대한 특히 병원이 대형 병원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15분 도시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주민 복지 관점에서 좀 다르게 바라보고 이걸 해결책을 찾아야 될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15분 도시라는 제한적인 개념이 도시 계획이 아니고 좀 어떻게 하면 각 마을마다 이 부족한 복지 서비스 더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제주 도정의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주도와 가진 이 특수성을 15분 도시 제주라는 걸로 이제 어떤 개념으로 한정을 해서 좀 거기에 정책을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려는 이런 좀 시도가 되지 말아야겠고 정책이라는 게 용역 통해서 한번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다시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그 지원금 같은 것도 다 그 안에서 이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직 그 백지 상태니까 계획 지금부터라도 좀 우리 도민들이 이런 우려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개진을 하고 제주도정도 잘 듣고 이런 작업이 앞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민 복지의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구상하는 편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데요. 15분 도시 제주에 대한 연구 용역이 곧 진행이 됩니다. 무엇보다 도민을 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제주사회의 많은 관심과 목소리가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